삼재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흔히 알 수 있죠. 네. 안 좋다는 거. 그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삼재란 일단 무엇일까요? 삼재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삼재라는 건 3년이 재수 없다라는 게 삼재예요. 네. 그런데 실질상 뭐 복삼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뭐 삼재가 들어왔는데 소띠, 뱀띠, 닭띠 이분들 실질상 보면 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 삼재분이라 해서 다 나쁘진 않지만 내가 또 삼재풀이를 해나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삼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삼재인데 굉장히 좋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재는 진짜 나쁜 삼재도 있고 좋은 삼재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띠분들이었나? 아무튼 49에 아홉수와 삼재가 어쨌든 간에 겹친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삼재하고 아홉수하고 겹치면 아홉수라는 숫자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홉수 다음에 0이잖아요. 뭐 쉬운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삼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좋은 운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복삼재인데 운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삼재풀이에요. 삼재풀이 하면서 복을 받아들인다는 게 복삼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면서 삼재는 없애고 나의 복은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면서 내 대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삼재예요. 그리고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아홉수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삼재지만 나가는 삼재지만 복삼재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얼른 풀겠죠. 삼재도 풀고 내 운도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구정세고 나서 제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삼재풀이, 운 그런 걸 받아들이려면 빨리 해라. 왜? 새운이 돋아났잖아요. 새해니까. 우리가 새싹이 트기고 있기 때문에 그 새싹을 빨리 피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꽃도 피워야 되고 잎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을 빨리 받는 게 좋다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솔직하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재풀이라는 거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렇죠. 드는 게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비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삼재는 꼭 풀이도 중요하지만 부족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얘기하잖아요. 1년을 잘 넘겨라 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맞는 홍수맞이 홍수매기를 좀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수매기 하는 거는 몇십만 원이면 되거든요. 실질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뭐 다른 데마다 신당마다 굿세 비용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뭐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막 여기 가면 천만 원 달라, 여기 가면 몇백만 원 달라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실질상 삼재풀이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솔직히 삼재풀이를 하는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운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본인 1년 12달 기분 잘 되게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땡 잡았다 얘기하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